이제 오냐? 네. 왜 안 주무시고요? 넌 왜 이렇게 늦었어? 출장 준비 좀 하느라고요. 내가 너한테 짐을 너무 많이 지우지? 아버지가 벌리신 일이니까 제가 수습해야죠. 야, 테일아. 그 영화? 아니다. 그 얘긴 다녀와서 하자. 나 형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만 미국 가거든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사 설립이 가능한 쪽으로 알아보고 와라. 아, 네가 언제까지 내 일만 돕고 있겠냐? 넌 큰 곡이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지.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다. 혹시라도 감히 일이 잘 안 돼도 넌 거기서 네 이름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두란 말이야.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넓히면 네 발목까지 붙잡고 같이 호구적 거릴 수 없지 않겠냐? 그 영화? 아니다. 그 얘기 다녀와서 하자. 너는 큰 곡이니까 여기보다 큰 물에서 놀아야지. 이제 제가 고모부한테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? 그래서 제가 떠나길 바라시는 거예요?